유쿠셔테리어는 3대 500을 하는 소형견이다. 일반 소형견처럼 그냥 안겨 있는 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옥의 견종백과 요크셔테리어입니다. 지금은 조금 인기 순위에서 이렇게 밀려나기는 했지만 90년도, 2000년도까지만 해도 소형견계의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친구입니다. 이 테리어가 뒤에 붙은 개들은 그냥 영국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운드가 들어갔다 싶으면 독일개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테리어들은 앞에 그 지역 이름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친구는 잉글랜드 북부 지방에 요크셔라는 지역이 있었대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고요. 영국분들은 개를 진짜 좋아하셨나 봐요. 베드링턴 지역의 테리어, 노폭 테리어도 있고 되게 많아요. 보통 테리어들은 사냥들을 많이 했는데 이 요크셔 테리어는 동네에 있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쥐를 잡았던 친구인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옛날에서부터 사람하고 같이 살았었던 친구여서 굉장히 서민적인 반려견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크셔 테리어는 그 테리어의 특징인데요. 이 허리 굉장히 튼튼하고 많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통짜 허리예요. 그 다음에 다리가 좀 짧은데 얘는 좀 다리가 좀 긴 편이고 대부분 귀가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습니다. 약간 고혹한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흰색과 검정색의 조화와 갈색 또 황금색이 이렇게 조화가 있는데 황금색이 햇볕에 살짝 빛나면 그 순간 와, 이 감탄스러운 비단 같은 머릿결 굉장히 예쁜 친구입니다. 지금도 딱 보세요. 진짜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털빠짐은 말티즈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지금 털이 좀 묻었나 싶을 정도로 아예 털이 없어요. 털이 좀 거칠거칠한 친구들이 특히나 털이 안 빠지는데 그 테리어 특유의 거친 털들이 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바짝 자르고 났을 때 이렇게 만져보면은 우리 스포츠 머리한 중학생 애들 머리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살짝 털이 강하다라는 느낌이 좀 납니다. 이쪽을 좀 더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어우, 금방 먹고 안 주니까 또 그냥 가려고 그러네. 굉장히 운동량이 많이 있고요. 봉을 누구보다 좋아해요. 삑삑이 난리 납니다. 작은 설치류를 잡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던져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공이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환장환장 그렇게 환장합니다. 고양이 장난감 중에 그거 낚시놀이 하는 거 있죠. 그거 얘네들한테 해주면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미끄럽지 않은 잔디나 흙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해주시고 놀아주시면은 운동량을 잘 채워주지 않을까. 지금도 보세요. 자기 키의 두 배가 넘는 높이에 이 쇼파도 그냥 훌쩍훌쩍 뛰어 올라가잖아요. 많이 많이 놀게 해주세요. 요크셔 테리어는 그 소형견들 중에서도 좀 대범한 편이어서 그런지 사람한테 막 의존하고 그런 편은 아니에요. 이 요크셔 테리어가 분리불안이 있을까? 분리불안 많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도베르만이 됐냐 주인도 지키려고 하고 의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대장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아이들하고 되게 잘 지내요. 이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아이들을 지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진짜 뭐 누나나 형인 줄 알고 아이들한테 훈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밖에 나가죠? 진짜 형들이 그러잖아. 집에서는 꿀밤 때려도 밖에 나가면 동생 지키듯이 밖에 나가면 이 약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유모차 태우고 이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면 주변에 개들 다른 강아지도 오려고 그러면 앙냥냥냥 짖는 경우들이 있죠. 가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약간의 예절 교육이 좀 필요해요. 리더스럽지 못한 보호자님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약간은 좀 마초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오구오구라고 이렇게 키우시면은 아이 우리 보호자 왜 그래? 어? 아이 나 너무 애착이 하지 마!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형님이 되려고 리더가 되려고 노력해 주시면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는 견종입니다. 아! 요런 특징이 있다! 어렸을 때는 아주 살갑습니다. 진짜 막 순종적이고 뭐 애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오줌을 지리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어렸을 때 잠깐 있다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아유 예쁘다 라고 하면은 순간 오줌을 쫙 싸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7, 8개월 정도 딱 지나면은 금세 듬직해져서 그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는 것처럼 대담해지는 게
우리 이 요크셔 테리어기도 합니다. 기관지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단백질을 소화 흡수하는 게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췌장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좀 있었고,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구토를 좀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잘 맞는 단백질을 찾는 거랑 소형견들의 좀 고질적인 문제인 무릎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우는 난이도 문제죠. 3.5 주겠습니다. 좀 의젓합니다. 장남 같고 그만큼 키우기가 수월합니다. 약간 앙칼진 행동들을 가끔 하는데 초보 보호자님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리더십의 부재에서 나오는 거이니 대범한 모습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오면 또 파닥거릴 건데. 잠깐만 있어봐. 알았어, 있어봐, 있어봐. 요크셔 테리어는 사실 큰 문제 없어요. 이게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좋고 노인분이 계신 곳에서도 좋고 일반 소형견하고 달라요. 일반 소형견처럼 그냥 안겨있는 개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니까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됩니다. 요크셔 테리어는 3대 500을 하는 소형견이다. 힘도 세고 에너지도 넘치고 헬스하는 개입니다.